읽으면 되나요? 우리 読めばいいの? いや、その袋の中に何かあります? 저는 어릴 적, 뽑아줘서 감사합니다, 준수 오빠. 너무 기뻐요. 저는 어릴 적 유치원에 가지 못했는데, 주변 친구들의 추억을 들으며, 왜 묶었어요? 응? 어? 왜, 친구야, 왜 묶었어? 왜 묶은 거예요? 안 물어볼게요. 네. 오늘의 제 소원은, 주변 친구들의, 아, 그래, 유치원에 가지 못해서, 주변 친구들의 추억을 들으면 항상 부러웠어요. 사실 유치원 때 추억이 기억나요? 여러분, 유치원 때 것도 기억나요? 나 기억 안 나는데? 기억해요. 저도 기억해요. 저도 기억해요. 그때 정말 기구쟁이여서 우리 여성 아이들을 제가 나한테 무슨 어른인 것처럼 여자친구, 그 여자 그 친구들이라고 하잖아요. 친구들을 그때 당시 최악의 나쁜 말이 돼지였어요. 돼지하면 울어. 아니 정말 애기인데 몰라.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 내가 우리 여자아이들을 많이 울리고 다녔다는 거.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고 뭔가 해코지를 한다거나 내가 애들 놀고 있는데 자른다거나 그런 거는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정말 약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 유치원도 안 되냐? 유치원 좋아해서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어릴 때는 좋아하면 약간 이렇게 막 장난 걸고 막 그렇게 돼.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데 엄청 장난꾸러기였어요. 추가 추가 옵션. 추가 옵션. 이거는 달라요. 이거 거짓말 치지 마. 왠지 알아? 이건 선생님이고 애기잖아. 거짓말 선생님인데 거래가 애기잖아요. 일단 넘어. 어디까지 읽었냐? 앞치마를 준비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골랐어요. 아래 구호를 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준수 선생님이 만족스러우실 만큼의 각이 나올 때까지 해주세요. 만약 저희가 세 번 안에 통과하면 뒤에 있는 여러분들 뒤에 있는 노래들 중에 하나를 또 불러주세요. 와, 지흥적이다. 요새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아프지 마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럼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만 다 같이 해주세요. 버려. 생각해. 안녕하세요, 준수 오빠. 選んでくれて ありがとう. とても嬉しい. 私は小さい時 幼稚園に行けなかったんです。みんなの思い出話を聞くととても羨ましいんです。そして今日私の願いは、オッパが舞台の上で私を含めたファンの皆さんに、シアハン・ジュンス先生の教室を開いてください。
このエプロンと名札は私が準備しました。本当に大変選んで選んで一生懸命作りました。下の、キャッチフレーズ、まあ、合言葉、符号っていうんですか、をファンの皆さんに教えてあげて、先生が満足したら、先生が満足するまでやってください。もしか、もし私たちが3回以内に先生の満足が得られたら、下にある歌から一つ歌ってください。最近忙しいと思いますが、健康に気をつけて頑張ってください。で、下の이거는내일본이랑한국이랑따로들어야겠다네이거외우시면되죠아니아니따로들어갈게요그래도재밌을것같아뭔가아하이하이아네네알겠습니다근데한국の方と言葉が合言葉が違うんで両方やります。시야반준수에이속이이지금이와한국근데나솔직히이소리를아는것도있고일본어로는아는것도있고모르는것도있어요그러니까이뭐냐면제가이제동물얘기를하면동물을딱구호를외치면바로여러분들이그동물의소리를딱합창을해주신건데일본어는제가모르는것도있어요네네근데뭐그래도여러분들이동시에안나오면아틀렸구나근데 이오늘도이렇게반반나눠져있냐혹시일본어가다오늘에섞여있나요한국분들이게바로짬뽕이에요짬뽕짬뽕그럼한국부터하겠습니다거기여기가거의한국분이시구나이거저기도있어요여기는알고있습니다근데이제여기는저희끝까지가네한국분이었다이런얘기였고요기억하고있어요네자갈게요자할게한국사람들일본분들이한국말을좀잘하신다하시는분들동참하셔도됩니다그리고반대로또일본할때근데나는모르겠어솔직히일본은 솔직히이거는여기서이제정말진지이거봐야겠다오케이자딱바로한번에갑니다참새병아리오리강아지고양이봐봐한명은야옹이었고한명은야옹야옹이라고했어하나틀렸어그럼자그러면고양이근데나도야옹이라고있는데여기는야옹야옹이라고돼있네맞아이건야옹이야이거틀렸어이거이상대군김준수그렇지너잘생겼다그렇지너이제말만하는거야와잘생겼다박수한번보내주세요친구이름이뭡니까에박기영그가수박기영기영박기영기억하겠습니다박기영우리박기영님께서혼자유일하게나한테그렇게잘생겼다는걸인정하라는사람이잘생겼다는정말단한분김준수준수쌤이건사랑이에요 아니뭐쌤준수쌤오케이한80점정도사실동틀어서한번해보시죠아니에요저는단호한선생님이에요스파르타식 제가우선아니일본분들은아시니까그냥한국말몰라자니오노카타아그래제가설명해봤어요그래자그럼그카なんと動物の名前が出たらその鳴き声をこう一緒に、うん、まあライオンだったらガオガオリズムに乗って本当に2回もライオンだったね全然違う違うじゃないですか韓国ガオガオオフンじゃないサザオフランゲンって言われるガオ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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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回やって最後にあのまあわかりますけど金純数と純数先生が出てきますここで日本の皆さんが思ってることそれはダメですよ思ってる言葉を言って出るんだそれは갑자기큐니갑자기큐는말을유도하는거예요유도하는건데이까는건데미라사이드가사이네자네준씨이거일어아세요준씨아그거맞네이거일본어를모르는구나 아이거다いきます。ツバメ。이거ないな。이거없나봐。いや、이거韓国では우리키우는데すよ。ツバメ。全然ない。비슷하다이건밑대로아히루근데이거좀더우리보다조금더리얼하지않아우리나라꽤꽤긴해사실꽤꽤보다까까이혼동과리얼하네아히루가이누아네코냐냐아두번하네일본이두번이야리온와냐오냐니가에한국과냐오김준수 이케메 근데여기서왜한국말로잘생겼다고나오지 이케메 야근데이거조금이제약간알고있지 조금말발랐다 준수 선생 나이스키 아맞아일본에서나이스키라고하죠 거의 선생 아이스라면 약간 좀 너무 아들 아들 아니 들어보니까그연인들끼리도아이테루란말은사실드라마에서나나오지드라마답게니내로구도받았대아이테루아이테루아마쓰는거네소우ですね난데다로고유이구도받았느니난데쓰고하네ですか난데다と思いました난데아이테루와하스카시아이레가이니와하스카시노와이랑그래서전부스벤데스벤데온미세루사케소노사케잖아요아오케이샤케샤케축구대회대사요샤케는연어예요샤케는사루아있어요우리도있나원숭이급조한티가납니다急に作った急そのブオンギあ、맞네나왜이렇게어렵게생각하고지부엉공보이더라아부엉공하면되는가되게쉽게가는구나벼벼사루아사루가사루가교우배야맞아노무대쇼소래노무의그이러에서그전통적인노가부키비슷한거
아, 카부키 카부키 따이따이. 아, 하이. 여러분들이 대체로 잘 했으니까 노래를 그러면 한 곡을 할 텐데. 이겨울 따이마스 어. 할팽이 하세요. 아, 근데 이거를 내가 우선 불러는 보겠습니다. 짤막하게.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머물렀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